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의 강창용입니다. 오늘 인사만 몇 번 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소개할 베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요새 베이스가 폭풍같이 밀려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할 모델은 이미 오더돼서 기다리고 있는, 주인을 기다리는 보탄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말룩스의 보탄 모델, 디럭스 모델은 국내 지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나무부터 설명드리면, 아프리칸 월넛이라고 부르는 디베토 나무, 디베토라고 읽어야 되나? 아프리칸 월넛이라고 하죠. 월넛 계열 나무, 그다음에 버드아이 메이플, 로즈우드 지판, 네 개 멋있는 자개 바인딩이 들어갔습니다. 사진으로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텐데, 굉장히 이쁜 바인딩입니다. 이런 바인딩이면 또 해볼만 하네요. 그 다음에 사이드 닷 인레이로 인레이의 멋을 냈고, 가운데 C플랫에선 그 주문자가 넣어달라고 한 낮은 음자리표 인레이로 멋있게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쉘라 하드웨어, 그 다음에 말록스 자체 하드웨어 브릿지, 자체 브릿지, 그 다음에 볼륨, 블렌드, 톤, 그 다음에 EQ로 베이스 하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토글 스위치는 이 픽업에 대한 병렬 험버커, 싱글, 직렬 험버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똑같은 스위치입니다. 프론트, 리어를 각각 컨트롤하고, 이 스위치는 액티브 패시브 스위치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거 볼륨 팟으로 하려고 했는데 고객분께서 이렇게 되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매우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탑은 투톤 메이플로 전에 들어온 엠베이스와 똑같은 동일한 탑입니다. 그다음에 델라노에서 OEM 받은 보탄 전용 오발 픽업입니다. 외관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다 마쳤고요. 한번 직접 사운드 테스트해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볼 것 같은데, 얘는 너무 할 게 많아서 좀 축약시켜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바로 사운드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탄 모델이야말로 너무나 많은 기능 때문에 그 모든 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개해드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어 먹을 것입니다. 뭐 그런 걸 리뷰하는 건 이펙터를 설명하는 게 더 좋겠죠. 이펙터는 조금 사용해서 좀 까다로운 면이 있으니까 제가 수입하는 것들이 그런 건 디테일하게 보여주겠지만,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기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테일한 건. 그 대신 제가 좋아하는 톤으로 몇 가지 잡으면서 진행해 볼 텐데요. 지금 상태는 액티브 모드인데요. 액티브 모드에서 제가 슬랩을 잡을 때는 둘 다 병렬 험버커를 놓는 경우들이 전 개인적으로 좋더군요. 혹은 뒤만 싱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거든요. 픽업만 싱글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앞 픽업은 계속 병렬한 버크입니다. 좋은데요. 자, 그 다음 딥픽업만 놓을 때 딥픽업은 병렬한 버커 상태가, 직렬한 버커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둘 다 굳이 병렬한 버커, 직렬한 버커 놓는다면 저라면 하이를 많이 올릴 것 같아요. 하이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쓰는 게 가운데 있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병렬한, 직렬한 버커 할 때 약간 직렬 상태에서 텁텁하니까 하이를 끝까지 올려서, 어차피 노이즈는 없습니다. 이렇게 넣는 게 좀 더 듣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둘 다 싱글 모드도 역시 슬랩에서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라면 병렬한 버커가 프론트에 있는 게 괜찮습니다. 혹은 둘 다 병렬한 버커가 또 괜찮고요. 핑거톤 한번 들어볼게요. 프론트 핑거톤 들어볼 때 직렬한 버커입니다. 아, 병렬한 버커입니다. 요건 패시브로 들어볼게요.
싱글. 그 다음에 진결한 바꿔. 리어 픽업입니다. 병렬 한번 커. 싱글 상태입니다. 다음 병렬 한 번, 진결 한 번 커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봤고요. 지금 패시브 모드니까 톤도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픽업에서 이 상태에서 톤을 모두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병렬 한번 커입니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액티브 상태로 다시 놓고 하이 한번 다 올려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둘 다 병렬 한번 큽니다. 어이구, 절반만 올려볼게요. 베이스입니다. 이번 베이스 부스트. 그게 지금 리어 픽업 상태였고 이제 중간 픽업입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 해봐도 전 이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병렬한 버커 상태 아주 그냥 러버합니다. 뒷 픽업을 전하는 것도 뭐 취향이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픽업 베이스의 각 픽업의 셀렉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겠죠. 시리얼, 싱글 혹은 똑같이 시리얼 혹은 패러렐 프론트를 싱글로 놓고 세 가지 모드 이렇게 해서 모두 3, 3, 9, 9가지의 픽업 셀렉터 모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보타 모델이었습니다. 역시 오더된 모델이라 소중히 연주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연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또 다른 뭐 오더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뭐 저랑 천천히 얘기를 해봐야겠죠. 너무나 많은 오더 옵션이 있으니까 네, 뭐 라이딩 베이스 홈페이지, 카페,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에 맞춰서 모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딩 베이스에서 강창용이었습니다.